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2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적중이 총 4개가 나왔는데요. 배당이 단통이긴 했습니다만은 배당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배당 단통 1경주, 3경주, 5경주 그 다음에 마지막 12경주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승부처였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처 들어갔던 3경주 A급 승부 6번 제갈량의 5번 화산도 쌍승식 6.9배, 복승식 5.1배였죠. 7배짜리 A급 승부 완짱 찍어먹고 저배당 단통 3개 먹었는데 오늘 메인 승부를 제가 뭐 이거 지난 거 얘기하고 그런 스타일의 예상가가 아닌데 자 오늘은 야 이거 진짜 끌더라고요. 적중 비적중을 떠나갖고 오늘 8, 10, 11, 3개 메인 승부 잡은 게 전부 사연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는 2번 마 광아의 노을이 올대가리 팔리는데, 야, 이거 10번 마 마법사를 완짱으로 갖다 때렸는데, 제가 그 1번마 예언 적중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1번 10번에 메인 한 방이었는데 이건 뭐 참 1번 게이트에서 임재광이가 그 2번마 광아의 노을에 시종일관 막히면서 뚫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말이 계속 안쪽으로 기대고 안에서 고로시 당하고 야, 천불이 나더라고요. 10번만 마법사 한 20배짜리 완짱으로 지져놨는데, 경주 전개가 그렇게 풀려갔고, 10경주는 또 복승식만 해도 34.5배였는데, 8번 운사를 놓고 또 메인 승부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3번만 덕산시대 이거 점 두 개 있었죠. 8번, 3번. 복승식 34.5배 이게 또 7번마 황제시대가 낑기면서 야 요게 또 1-3착으로 지나갔고 세번째 메인승부도 2번마 1-4심리를 혼전중에 제대로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야 뭐 2번 1번 9번 터졌죠. 복산복에서 50배, 600배 이렇게 터졌어요. 아무튼 오늘 메인 승부도 제대로 다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엮어먹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3경주 A급 승부 6번, 5번 제갈량의 화산도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하나 찍어먹었고 메인 승부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잡아먹었어도 오늘 참 그냥 상한가 때려먹고 오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입니다. 토요 경마 뭐 각설하고요. 지나간 거는 빨리 있고 오늘 토요 경마를 제가 그 녹화하기에 앞서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딱 한 말씀만 드리고 후딱 예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다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조판이 많은 날이 있고 좀 이렇게 혼전 경주가 많은 날이 있는데 요거 오늘 4월 24일 토요 경마가 조철의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 바람 잡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조철이 뭐 여러분들께 바람 잡아서 뭐 합니까? 바람 잡는다고 들어오시고 얼레벌레 한다고 안 오시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조철의 팬분들은
대신 예고를 드리는 거지, 예고. 저리 뭐 언제 그런 말 1년에 한두 번 드릴까 말까인데,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토요경마가 한눈에 잘 들어왔고,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무조건 이긴 것 같다. 찍어먹기는 찍어먹기대로, 달라박스는 달라박스대로,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겨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토요경마 자신있게 씩씩하게 예상을 하고, 내일 현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멋진 예상으로, 역시나 조철 스타일이구나,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 뭐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토요경마 진검다리 UCC 녹화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입니다. 제가 오늘 금요경마 문자 받으신 회원님들한테 끝날 때 오전장 2경주 3경주 과천 부산 오전장 2, 3경주에서 상황을 한번 보겠다고 예고를 드렸죠. 이미 뭐 조철의 마번 이런 게다 목요일 날다 나와 있는 이런 마번이기 때문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과천이건 부산이건 2경주, 3경주 제대로 갖다가 때릴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야, 이 배당판이 너무 무식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까도 그 뭡니까? 우리 11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에서 제가 한 방으로 갖다 때린 그게 14배에서 갑자기 마감할 때 보니까 뭐 6.8배인가로 떨어졌더라고요. 야, 이거 뭐 하여튼 조철의 메인 한 방이 배당판에 좀 많이 바람이 불고 오는데, 적당히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하셔가지고, 베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과천 3, 5, 8. 부산은 2, 3,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이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자, 아무튼 토요일 경마, 오늘 4월 24일 경마. 무조건 자신 있다. 여러분들께 꼭 이겨드릴 자신 있다.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면서. 자, 진검다리 UCC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육군 1300 별정 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라팍 승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기 1위가 팔리는 4번마 베스트 스톰이라는 마필이 저는 이게 제대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마 베스트 스톰. 얘가 왜 대가리가 팔리냐 이거죠. 3경주 1300이고요. 베스트 스톰. 안토니오 타서 그런가요? 요거 딱 여기서 덕현이가 한번 때리고 들어왔었는데, 이때는 아주 여유롭게 선취입전계로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엔 인코스 2점에서 뭐 모래 맞고 밀린 것도 아닙니다. 알수 없게 후미권으로 밀리더니 인기 대가리 팔리고 허우적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복이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베스트 스톰. 이런 마필들은 대가리 놓고 공략하는 거는 껄끄럽죠. 기본적으로 요 덕현이가 몰고 들어올 때 보면 기본기는 분명히 갖춰 있는 놈 같은데,
직전경주 요 모습 보면은 상당히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마 베스트 스톰 이놈은 뒤로 돌리든지 빼든지 합니다. 그래 놓고 이 4번 마 베스트 스톰이 대가리로 팔릴 만큼 허접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가 아마 빛을 발하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1, 2, 3번 다 1번 제이글 직전 경주 이빠이 갖다 조지긴 했습니다만은 선취부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번 게이트 들어갔었고 2번 마 히트에이스의 선행 기습 선행 3번 마 브라보메이도 직전 경주 진로가 좀 막혔던 마필이고 5번 마 골드케이도 상대가 셌죠 동진체강 직전 경주 8번 마 천상성도 기습 선행 추라이 갈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걸음 올라왔던 9번 마 대세만세 있고요 역시나 외곽에서 기습 선행 11번 마 빅레드 박태종 기수의 출주 공백 있지만 상태하자 없는 12번 마 콘도르 여왕 수도 없이 많은 마필들이 이번에 드글드글합니다. 이런 마필들이 드글드글 하는 와중에 자 여기서 옥석을 가려내야죠. 조철의 달러 박스가 한놈딱 걸린 놈 반짝반짝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예측권 10장 자 요놈이 분명히 안 팔리는 달러 박스이기 때문에 그냥 상한간방 딱 걸렸다 예측권 10장 오늘도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찍어먹기 완짱 7배짜리 기분 좋게 한방 찍어 먹었죠. 내일 토요경마도 요거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에서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구나 갖다 때리러 갈 테니까 과천 3경주 한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5경주입니다. 5경주. 자, 혼합 4군의 1400으로 열리는 핸디캡 경주. 과천 5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경마 5경주와 8경주가 메인이죠.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제대로 한방 갖다 때리면서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한번 때려갈깁니다. 자, 일단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2번 마굿 필승.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자, 요거 문세영 기수 굿 필승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다. 레이팅 50 가지고요. 1400 레이팅 50 가지 열리는. 자, 요거 12번 마굿 필승이죠. 굿 필승. 한수 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뭐 문세영 기수가 요거 이제 요번 경주 대가리 치고 혼합 3군으로 올라갈 혼합 4군 고별전을 뛸 그럴 마필이 바로 12번 마굿 필승입니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가 한 방이 들어가는데 직전 경주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아쉬웠던 멀로 기수의 이 3번 마 베링맨 이번에 경주거리가 1400으로 줄었고요.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아쉬운 3착이었죠. 하만식의 8번 마 파노라마 칸 거기 안토니오 기수의 2km 감량 안토니오 기수의 2km 감량 약간 마필이 좀 굼뜬 맛은 있지만 유승환 기수보다는 안토니오 기수가 훨씬 낫죠. 안토니오 기수하고 호흡을 맞춰봤는데 두번 모두 3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 2km 감량까지 생겼는데 9번마 장산몬스터 있고요.
직전에 거의 차차 없는 3차 11번마 스피디 루키. 자, 요것도 송재철이 자가용인데 될듯될듯 안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것도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12번마 굿필승에 붙여서 충분히 꼬랑지 한방으로 자격이 있는 놈이고, 요거는 좀 안팔리는 마필일 것 같은데요. 13번마 언비튼가입니다. 송재철이가 요거 언비튼 가이를 타고, 송재철이는 지금 11번마 스피디 루키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경주는 조상범이가 타고 있어서 안 팔리는데, 언비튼 가이. 자, 요것도 조판에 가능한 조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비튼 가이라고 마명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언비튼 레이서인가요? 언비튼 뭐가 있었는데, 그죠? 언비튼 레이서인 것 같아요. 언비튼 레이서. 뭐, 걔 형제 마필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12번마 굿필승은 대가리가 왔고요. 자, 굿필승 놓고 예측권 20장. 이건 뭐 조건 없습니다. 뭐 자신 있으니까. 현장에서 좀 객기 부리면 씩씩하게 딱 촉이 오면 단통으로 갔다 한방 오리지널 단통으로 메인승부 한번 보고 구멍수가 많아봐야 때리고 받치고 요거 딱 두방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를 욕심을 부려서 단통으로 한번 갈까, 그것도 제가 좀 생각 중이에요. 단통이면은 환수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두 방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 그럴까. 자,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오경주는 어쨌거나 맞춰는 났다. 이거 적중은 돼 있다. 적중은 돼 있는데 조철이 이거 주력 한 방 이거를 단통으로 때릴까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할까. 지금 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12번마 굿필승은 대가리가 왔고 이번 경주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 이건 무조건 적중은 필연이고 상한가도 그냥 걸렸죠. 상한가도 그냥 걸렸습니다. 자, 넘버 5 오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가 한 방 조지러 갈 테니까.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셔갖고 한글아 같이 하시자고. 조치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과천 마지막 승부 8경주 2등급에 1800 핸디캡. 2등급 1800 핸디캡. 야, 요거 5경주보다는 조금 더 혼전도가 좀 있는데,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이다, 그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오늘 과천 승부는 두 개가 찍어먹기고 하나가 달러박스입니다. 부산은 달러박스가 더 많은데요. 자, 5번만 허쉬대보입니다. 허쉬대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유승환이. 근데 지난주 지난주에는 이제 유승환이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렸는지. 직전경주 감량기수 임다빈이를 태워놨는데, 역시나 아직 다빈이가 잘 타기는 잘 타지만 그 신인기수 중에서 나름 잘 탄다는 거죠. 초반에 주춤거리고 무빙 외곽으로 뜨고 외곽 뺑뺑 돌고 꼬이면서 그러면서도 추입으로 갖다 댔습니다. 이 착을. 자, 이거 유승환이가 못 되면 대가리 박아야죠. 부담 중량 뭐 3.5kg가 올라갔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이 별로 센 놈들이 없기 때문에 적정거리 만난 것 같고,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공범마 허시대보한테는 더더욱 유리한 경주거리다. 자, 5번마 허시대보가 현장에서 아마 믿어 못 믿어 인기 1위가 팔려도 불안한 인기 1위로 팔릴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과천 팔경주 승부 보는데 조철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5번마 허시대보를 대가리 놓고 찍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현장에 가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 1번마 레이몬드가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레이팅 76인데. 자, 레이몬드. 서영이가 요때 12월 5일 날 대군천하에 이어서 2착을 한번 하고 계속 인기 대가리 뱃길이 팔리는 겁니다. 3착, 4착. 그런데 뭐 하나 경주 꼬인 것도 없고 열심히 탔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에 들어갔는데 자, 요거 레이몬드. 제가 대가리 5번만 허시대보 놓고 조진다 그랬죠. 뭐 허시대보는 지금 레이팅 80까지 꽉차 있어요. 어차피 승부를 얘는 해야 되는 애고. 자, 1번만 레이몬드는 뒤로 돌립니다. 뭐 본전이나 받쳐놓든지 아니면 빼든지. 5번 허시대보를 이길 놈을 고르는 게 아니고 자, 1번마 레이몬드 정도는 내가 너는 껌으로 갖다 씹었다. 요 승부에다가 예측권 20장을 쉘이 바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측권 20장. 1번마 레이몬드는 1번 게이트의 문세영이라는 그런 레베르가 좀 있는 네임이 있는 기수기 때문에 조금 더 팔리는 것 같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마필 능력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레이먼드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산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썩 성공한 마필은 아니죠. 겨우겨우 2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밥값하고 체면치리 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꾸역꾸역 대고, 뛰는 꾸역꾸역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들은 조철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자, 1번마 레이먼드를 뒤로 돌리든 자르든 해놓고, 자, 이 후보군에 박으로니의 2번마 이겨주마, 멀로 4번마 원더풀 플라이도 있고요. 자, 외곽에 직전에 추입으로 또 날라 들어왔었던 김정준이의 11번마 서울탱크가 있고, 최근 끈덕끈덕한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준철의 12번마 블루키턴이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요 중에 한 방입니다. 요 중에 한 방. 요 제대로 걸렸어요. 1번마 레이몬드는 3복이나 3쌍 같은 거 아마 그렇게 가져가는 게 3복 3쌍까지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건 자신 있게 한방또 걸렸다. 5번마 허시대보 대가리 놓고 최저배당 뱃길이 팔리는 1번마 레이먼드가 아닌 짭짤한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받을 테니까 과천 8경주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3경주, 5경주, 8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했고요. 자, 이제 부산 2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5경주.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400 별정 A형 암말 경주입니다. 오늘 부산의 첫 번째 승부처는 암말 경주로 들어갑니다. 6군의 1400 별정 A형 암말. 자, 이번 경주도 4번마 월드 리멤버인데요. 월드 리멤버. 직전에 선행 갔다가 덜미 잡혔던 마필입니다. 1200에서 김철호 기수가 선행 갔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자, 상대가 좀 약하고 덜덜하기 때문에 얘가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땡큐죠, 땡큐. 저는 이 마필이 부러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50%. 이 마필도 조막땡이만 하고,
어느 말 하나 툭 가서 건드리면 이거 1400은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불안한 인기리가 바로 4번마 월드 리멤버인데, 자, 이번 경주 4번마 월드 리멤버, 요 놈을 때리고 조지러 갈 놈, 한 놈. 딱 적정거리 만났고, 훈련 상태 좋고, 이 월드 리멤버는 선행을 가서 버텨야 되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직전 대비 1200에서 1400으로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끝걸음이 없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적정거리 만난, 훈련도 잘해놓은 선취입전계로 때리고 올라올 놈. 그놈을 요 암말 별정 경주에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 박종호 기수가 기승한 1번마 화이트 갤러퍼, 2번마 해피우먼, 두 마리가 다 발주만 잘 나오면, 3번마 퀸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주만 잘 나오면 1, 2, 3번 게이트에서 4번마 월드리멤버 갖다 따낼 수가 있죠. 페러비치 기수의 6번마 스테디 위너도 비슷한 스타일이고, 10번마 스위트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12번마 바람공주는, 여러분들께 뭐 바람공주가 이게 아마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유연맹이가 탔어도 계속 두 번을 바닥을 쳤죠. 이때 바람치고 데뷔전에서 대끼리 팔렸잖아요, 대끼리. 근데 바닥치고 주행 재검 받는데 또 대가리 쳤어요. 널널하게. 그러더니 또 직전 경주 다실바 태어났는데 또 바닥치고. 유현명이 한번 다시 태워봤는데, 민장기 마방에서. 야, 이 테스타마마 새끼들이 이렇게 푸닥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얘는 좀, 아무튼 좀 그래요. 그래서. 자, 12번마 바람공주는 조금 약하게 봐도 될듯 싶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월드 리멤버를 때려잡으러 갈 조철이 잡아놓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따끈따끈한 놈이 있으니까.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복마 필들 접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월드 리멤버. 자,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아나짜리에 붙여가지고 달러박스 한방 시원하게 갖다 지질 테니까. 자, 부산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이제 부산 메인입니다. 부산 메인 3경주하고 5경주, 부산 메인이죠. 3경주하고 5경주. 자, 먼저 3경주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3경주. 역시나 혼종 경주고,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아까 2경주에서는, 인기 1위로 팔리는 월드 리멤버가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구 3경주의 인기 대가리는 바로 7번마 톱스톰입니다. 얘는 뭐 완전히 강 대가리가 팔립니다. 완전히. 얘 역시도 이성재 기수하고 얘는 합을 좀 맞췄었는데 이성재가 밀려났어요. 페러비치 안 쳤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성재가 선행 잘 받고 여유롭게 대가리 쳤는데 요번에 승군전 맞았죠. 7번마 톱스톰. 요번에 빨간불이 또딱 켜졌습니다.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선행 마필들이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안쪽에 2번마 밀리언 베이커부터 해갖고 5번마 파워게이트 빠르죠. 거기에 9번마 해운대선더도 빠르고 12번 아델 퓨펄, 13번 천년의 약속, 14번 크라운 펑키 전부 빠른 놈들 일색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 과연 7번마 톱스톰이 이렇게 강대가리 인기 1위로 팔려도 되냐 이거죠. 아마 우리 예상가 동료들 이거 인기 1위 오두마본 내놓고 내일 현장 예상하려고 보면 까발 그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바람 부는 예상지의 인기 1위, 예상지의 인기 1위는 우리는 그런 거 꺾고 배당을 찾아 먹어야죠. 자, 승군전 맞은 7번마 톱스톰, 대본 경주 불안한 인기마 필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 못 가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바로. 직전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세질 않았죠. 성실소녀 겨우 이긴 그런 마필입니다. 성실소녀가 직전 경주에 바닥쳤죠. 인기 마필 팔리다가. 포인 마필인데 7번마 톱스톰. 뭐 혈통은 제가 잘 모르는 혈통이에요. 유니언 렉스. 유니언 렉스. 뭐 혈통은 별로 뭐 이름이 없는 그런 혈통이었는데 아무튼 7번마 톱스톰 대가리 팔리는 거 불안하다. 아,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부산 3경주 레이팅 35까지 펼쳐지는 3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또 달러박스 대가리,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구라 갖다 셰리 팔을 테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갑니다. 2번마 밀리언 메이커, 6번마 한열마, 9번마 해운대 썬더, 12번마 아델 퓨펄, 13번 천년의 약속, 14번 크라운 펑키. 자, 이렇게 6마리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 지우시면 되겠고, 자, 요 6마리 중에 한 놈을 대가리 하나 딱 놓고 시원하게 달러박 상한가막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마무리, 부산 5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부산 5경주 벤츠 한 대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방 쉐리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죠. 어떤 놈, 부산 마필 중에 조철이 하나 소개를 드린 놈. 자, 바로 5번마 마이퀸이 이번 5경주에 나왔습니다. 자, 5번마 마이퀸, 우리한테 세구라 해준 놈입니다. 조철하고 사대가 좀 잘 맞는 그런 마필인데, 얘는 마필 가격이 비싼 놈도 아니고, 얘가 그 탐라 에이스라는, 예전에 우리 경마팬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탐라 에이스의 자마입니다. 탐라 에이스, 얘가 얼마짜리다? 1500만 원이던가요? 아닌데, 9천만 원이 아니고, 내가 1500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탐라이스 새끼는 맞거든요? 아, 이건 상금이고, 맞다. 상금이 지금 9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마필 가격은 2천만 원이 안 돼. 그런데, 이 세 경주를 다 우리한테 한골을 해줬습니다. 조철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인기 2위, 인기 1위, 1위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인기 1위라도 불안하게 팔리는 인기 1위 있죠. 이 5번만 마이퀸이 딱 그런 스타일로 항상 인기 1위가 팔렸었습니다. 그거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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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는 다 건져 먹었는데 직전 경주에 한번 3착으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전 경주는
이게 무슨 뭐 특별경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이 이제 승군전 뛰게 되는 겁니다. 승군전. 덕분에 감량 마이너스 5kg까지 날개를 달았어요. 자, 바로 앞에 이 4번 마 알파 어게인. 알파 어게인. 요놈이 선행이 빠르죠. 요놈이 선행이 빠른데 요놈만 아니면 5번만 마이퀸이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지지고 나가면 그냥 뭐 널널하게 한 바퀴 도는 거고. 자, 요 직전 경주를 보니까 고무적인 게 따라가서도 되더라. 따라가서도 되더라. 물론 여기 두번 경주 모두 편하게 선행 간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2반매 아니면 경합하고 가고 해서 마필이 근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만 마이퀸을 대가리로 놓고요. 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 최근 호전세로 올라온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3번만 로사. 선행, 기습선행 까고 나갈 4번마 알파오겐. 이거 알파오겐이 점핑인 것 같아, 점핑. 그죠? 레이팅 43이니까, 여기 점핑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부담 중량 받으려고, 감량으로. 아무튼, 선행감은 한 바퀴 돌수 있는 놈이고, 뭐, 예전 능력 같으면 이 7번마 탄젠트도 할 말이 있죠. 어부들이 취입 올라갈 수 있고. 8번 천년의 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 8번. 거기에 10번마 반지의 전설이 또 끈끈한 마필 아닙니까? 뭐 선행은 못 가더라도 이번 경주는 모르죠. 또뭐 서성훈 기수가 외곽에서 갈고 선행 나갈 수도 있고 반지의 전설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자, 선입전개 붙을 수 있고 외곽 달라붙어서 외곽 무빙으로 붙일 12번마 제도약의 반석이라는 마필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김어슬 기수가 기승을 한 12번마 제도약의 반석도 직전 경주 인기 9위 팔리고 방구가 한번 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마이퀸을 대가리를 놓고 조철이가 이거 딱한놈 노릴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놓지만 이거는 현장 예상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만 마이퀸에다가 한방 붙여 먹을 놈을 조철이 골라놨는데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더 확실하게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아예 그놈 달러 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일단 어쨌거나 5번만 마이퀸은 주력 한 방이 되겠죠. 5 놓고 고놈에다 때릴지, 고놈 놓고 5에다 주력을 때리고, 5번이 부러지면 또 배당 아닙니까? 인기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현장까지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연구를 좀, 짱구를 좀더 굴려야죠. 그래갖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그런 예상으로 현장 예상을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5번마 마이퀸. 요놈을 대가리 놓고 벤츠 한대 찍어 먹으러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4월 24일 토요일 과천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내일 토요 경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자신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함부로 조철이 여러분들께 자신 있다 어쩌다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아마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만큼 여러분들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월 24일 토요 경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냥 제가 그냥 진짜 자신 있는 그런 하루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경마 내일 4월 24일 경마 얼마를 이기든지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자신감을 표현을 해드리면서 4월 24일
토요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